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네. 사랑과 성관계, 거기에다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 네. 이 모든 것이 발맞추어 함께 가도록 가르치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 스스로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 기독교회 모든 이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최근 성에 대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성교육의 중요성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부모님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교육이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성적 주체성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김경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CBS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김경아입니다. 2년 전에는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도 냈고요. 지금은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레인보우로 샵 103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우리 강사님께서 가장 큰 적은 침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침묵을 좀 과감히 깨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성에 대한 대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굳이 구경수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왜 필요한 건가요? 예, 사실 저도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저도 배우지 않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큰아이 고등학생 때 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에게 몇 번 혼났거든요. 아, 아이한테 혼나셨어요? 네. 아니, 왜 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 하고 저도 의아했고요. 근데 이런 제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얘기들을 했는지는 책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내가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해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성과 관련한 대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종교인 할 것 없이 성 이슈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서 갈등도 많고요. 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 대상 성교육을 가보면 네.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 이전에 아이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심지어 저한테 사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성교육을 사교육을 네. 시켜야 되나요? 역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성교육도 예외는 지금 아니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갈팡질팡 하시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 참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건 내가 아는 걸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교육 필요성 중요하다 필요하다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사실 부모님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섹스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지를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정보가 엄청 많아서 이 정보 안에서 무엇을 취합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신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까지 냈잖아요. 성교육은 뭐 섹스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요. 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만큼 소중한 타인에 대해 배려를 가르치는 사실 인간됨에 관한 철학적인 교육입니다. 인간됨에 관한 교육이다. 네. 네.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네. 이런 가치가 들어있는 교육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교육에서는 성적 행동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뭐 사랑과 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원나잇 스탠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네. 사랑과 성관계 거기에다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 네. 이 모든 것이 발맞추어 함께 가도록 가르치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 스스로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참 자녀 성교육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재차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성교육이라는 게요 필요한 거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직접 내가 이제 나서서 교육을 해보고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실천을 해보니까 아 좀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교육을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아이를 낳고 나서 부모님들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유, 이렇게 예쁜 아기가 어떻게 나한테 왔나. 이 귀한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섹스를 통해 얻는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아이들을 이제 대하잖아요. 네. 사실 이 지점이 저는 성에 대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 네, 바로 그 출발점. 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성관계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성교육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존재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부터 네. 부모의 성교육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일상 곳곳에 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잖아요. 특히 나와 다른 성별의 엄마 아빠 중에서 그렇죠. 왜 내 몸은 이런데 아빠 몸은 저런가 이런 관심을 표현할 때 그때도 이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남자 여자가 저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남자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말로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맨 처음에 분위기와 태도로 먼저 느끼는군요. 네, 배웁니다. 아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같이 하며 공동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배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도저도 근데 나는 도저히 말 못 꺼내겠다 싶으신 분들 자 미취학 연령에 혹은 초등 저학년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지금 서점에 나가보시면요 네. 성교육에 대한 동화책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번역서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동화책을 이용해서 같이 읽으면서 아,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구나를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한 게 그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안고 손잡고 이러면은 아이가 이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손을 이렇게 탁 놓잖아요. 거꾸로 된 거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 서로 네.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계신 거라고 합니다. 이때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사님의 책 제목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책 제목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네. 그럼 당신은 뭐가 달라졌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사실 제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제 책에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저의 과거의 실수 혹은 뭐 잘못 혹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피해 이런 내용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런 저의 과거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담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궁금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성에 대해 대화를 해봐야지라고 공부를 시작할 때 저의 이 문제를 다루리라고는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그런데 성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달라진 건 제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네, 제 스스로를.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알게 된 거죠. 자,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면요. 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존감 낮은 사람이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을 알게 되면서 진정으로 저 자신을 용납하게 됐고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각종 다양한 스펙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용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용납을 경험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가셨던 힘이 거기서부터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도록 힘이 생겼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이 내면에 네. 생겼다. 네, 참 이상한 결론인데요. 어떤 면에서 성을 알면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제 내면이 강건해지는 그런 유익을 얻은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강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교육을 어떻게 보면 크게 인문학적 교육 안에서 바라보시는 느낌이에요. 그 관점 자체가. 네, 맞습니다. 아, 인문학적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성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겨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좁게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볼게요.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성교육은 좀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비슷한 방향성인가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의 성교육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굉장히 극단으로 이제 치달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성경적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성경적 성교육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남녀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과 관련한 그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 원칙.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난 괜찮아 이 정도의 행동이. 그러니까 너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괜찮으니까. 데서 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달라도 괜찮은 겁니다. 다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적인 행동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잘 말하고 듣는 과정. 아, 저는 이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잘 돼야 이 성적인 행동에서도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TV를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한쪽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리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아,
그렇죠. 상대방은 노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압적으로 해놓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너 책임이야.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었느냐.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동의가 아닌 것은 네,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 이런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아니에요. 성적 행동에서 침묵은 동의가 아닌 거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적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모두 세상 사람 모두를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게 성경적이고 그것이 성경적 성교육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조금 난해하고 사실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렵기보다는 우리 삶에 계속 옆에 있었던 주제가 아니었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쪽으로 고개를 좀 안 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와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문화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성관계를 귀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성관계를 귀히 여기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교회 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내용인데요. 바로 성매매와 성폭력 사건들입니다. 이 성매매 성폭력처럼 타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악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매매는 우리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유혹하는 나쁜 어른들이 현실에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태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문화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른 성문화 장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김경아 강사님과 오늘 당찬 5일장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